네, 일단 그 저희 유산화 시작은 되게 자연스럽고 익숙했어요. 저희 큰 고모님은 파운데이션 이그제큐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인 김명사님이시고요. 저희 작은 고모는 이번에 뉴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신 김서영 사장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루비 디렉터의 최영민 사장님이시죠. 가족은 이미 유산화를 통해서 건강한 라이프와 또 어떤 경제적인 변화의 삶을 살고는 있었죠. 그래서 저도 유산화의 회원이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나이도 어렸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정말로 재밌고 보람되게 했었고 나름 정말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을 받게 된 거죠. 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운이 좋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요. 제가 권고사직을 당할 당시에 한 34여 명의 인원이 같이 권고사직을 당해서 해직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의 커리어를 보니까 모두 다 대졸 이상의 석박사의 과정을 걷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의 프로필과 그들의 프로필을 똑같은 회사, 조금 같은 비슷한 계열 회사에 넣었다고 쳤을 때 과연 사람들이 나를 뽑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막 물밀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결혼을 앞뒀는데 저는 무직인 백수 상태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어깨에 더 많은 짐이 지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유산화의 시작은 아주 간절한, 제가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간절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에 어쨌든 저의 경제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조금 쪽잠을 자고 이제 낮 시간 동안, 아침과 낮 시간 동안 유산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던 거고, 그렇게 저는 시간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유산화를 시작했던 그 초심, 내가 너무나 간절했고 비참했던 이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유산화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면 그때도 했는데 지금 못할까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유산화를 처음 시작한 그 시작을 받고, 중간중간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는 동기부여가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삶이 유산화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 분들 부분이 저한테 확신함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내가 제왕절개를 통해서 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정기검진 중 약간의 피가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로 아내의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 아내가 진단된 질병은 아내 스스로 몸이 회복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어떤 아내의 몸의 스스로의 힘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저에게 선물로 너무 많은 건강 라이프스타일을 주었던 유산화. 물론 유산화가 치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산화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을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저희 네 가족이 행복한 웃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제가 만약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시간 동안 와이프를 간호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 때, 그리고 저의 어떤 온기가 닿을 수 있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산화의 비즈니스가 나에게 주는 게 단지 건강과 재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이런 삶의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순간에도 나에게 유산화가 정말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된 거죠. 제가 어느 날 미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정말로 날카로운 질문을 했었어요. 당신은 왜 유산화 비즈니스를 저에게 전달하려고 하시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부모가 위험성 있고 무리함이 있고 조금 불편감 있고 불행감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면 과연 그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뛰게 할까요? 저는 그래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화가 주는 가장 저에게 큰 핵심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라이프뿐만이 아니라 여유롭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매력적인 부분 같습니다. 아마 제가 40살 되면 적어도 이그제큐티브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는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경험했던 이런 아픔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삶을 겪을 누군가들은 아마 제가 40살이 되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그리고 또 유산화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삶에 놓여보인, 그 상황에 놓여보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은 정말로 비참하고 간절하고 너무나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근데 너무 어려서요 일어날 힘조차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유산화가 한 줄기의 빛이 아니라 엄청난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20대, 30대 분들에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산화가 단지 삶의 안정적인 플랜 B뿐만 아니라 유산화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일과 또 내일 모레를 계획하고 목표의식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에게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생각하신다면 꼭 유산화를 흥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화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안락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5년 후와 10년 후에 더 좋은,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이죠. 아마 유산화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그 단계, 계단, 그 베이스 캠프 고지에 오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유산화가 드리는 많은 혜택 속에서 보다 풍요롭고, 보다 여유롭고,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해보니까 말할 수 있게 있을 것 같아요.